그러니까 아유, 저도 염색에 대해서는 참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 많이 드는데요. 나한테 어울리는 염색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리고 이게 100%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염색 비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주부 체험단께서 직접 나섰다고 하네요. 우리 함께 그곳으로 가보시죠. 염색의 대각을 찾아 나선 주부 체험단. 오늘 멋내기 염색의 비법부터 스위치 커버 염색까지 확실하게 배워가겠다고 하는데 그가 돌아온다. 헤어스타일의 변화 하나로 수많은 주부의 이미지 변신을 도왔다. 살림의 여왕 특집 영변신의 1등 공신. 스타일을 완성하는 것은 헤어. 손끝으로 작품을 창조한다. 헤어 컬러의 승부사 헤어 디자이너 최훈 원장. 하나 같은 건 좀 이렇게 되겠는데 카트하고 이 염색이 너무나 어려워요. 저도 미용을 하면서도 힘든 게 염색인 것 같아요. 일단은 상대방을 체크하기 이전에 자기의 컬러 맞는 컬러를 먼저 진단해 보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염색 전 나만의 컬러 찾기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그 시대의 흐름, 그 유행의 패턴을 아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자기가 입는 그 내가 입는 그 옷 입는 스타일. 이게 가장 중요한 두 번째가 될 수 있고요. 나의 그 피부톤, 그다음 나의 피부톤이 밝은지 어두운지에 따라서 컬러를 선택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체험자 이창순 주부처럼 피부가 하얀 경우 밝은 컬러의 헤어가 오히려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일 수 있다. 이창순 주부처럼 피부가 하얗다면 블랙이나 브라운 같은 짙은 컬러가 어울리며 노란 피부의 김순금 주부의 경우 블랙이나 짙은 컬러는 피부색을 더욱 칙칙하고 어둡게 보이게 한다. 동양인에게 가장 흔한 노란 피부는 밝은 색상의 브라운이나 붉은 빛이 도는 와인 계열이 무난하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주부님들의 실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부들의 첫 번째 도전, 염색력 준비!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모습으로 염색력 혼합에 정신없는 주부 체험단. 지금 그 염색 몇 대 몇으로 시작하고 계신 거죠? 저는 항상 1대1로 쓰고 있거든요. 절반은 맞았고 절반은 좀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집에서 이제 염색을 하실 때 보면 오늘 스위치 커버를 하시게 되면은 1대1도 물론 좋고 잘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간다면 크림이 한 6% 정도 넣어주시고 액상이 한 40% 정도 희석을 해준다면 스위치 커버할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순금 이창순 주부의 염색약 혼합 평가 점수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혼합은 좀 틀렸지만 비율은 100점입니다. 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런 평가를 내신 건가요? 그 떠먹는 요구르트 같은 느낌일 때 가장 좋고요. 지금 보시면 염색제가 브러쉬에서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게 잘 떨어지지 않게 딱 붙어 있잖아요. 이러면 예를 들어서 크림이 떨어지게 되면은요. 모발에 흐르고 얼굴에 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과 같은 배합법일 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도전 과제, 염색력 돌파하기. 뭐 하는 거야? 물 뿌리는 거 아니야. 그래, 염색물이 잘 든대. 아니야. 언제 단단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야, 물 뿌려야 돼. 안 돼. 아니야, 잠시. 주부님. 두 분 다 틀리셨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미용 지식을 갖고 있던 두 주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염색 바르기 전 물 뿌리는 것도 잘못됐고요. 샴푸하고 막 드라이로 말리는 그것도 잘못됐어요. 염색은 염색 전에 하루 전에 샴푸하시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에요. 두피에 유분기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염색을 하게 되면 화학 염색약으로부터 두피와 모발의 손상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평소 알고 있던 순서와 방법을 총동원해 염색을 시작한 김승근 주부. 아니에요. 지금 주부님 이 방법은 정말 틀린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블랙 계열, 어두운 계열을 하시건 밝은 계열을 하시건 앞쪽부터 하는 건 안 됩니다. 그 왜냐면 탑이나 앞쪽에는 사람이 열이 많아가지고요. 더 빨리 염색이 나오게 되거든요. 단, 세치를 커버하기 위한 염색약이라면 흰머리가 많은 부분부터 도포를 시작하세요. 선생님, 저는 저만이 알고 있는 비장의 무게를 가져왔습니다. 짠! 준비한 비장의 무기가 겨우 칫솔이라고요? 오늘 같은 이런 칫솔 너무 잘 가져오셨고요.
집에서 쓰다만 칫솔로도 염색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보통 집에는 이런 브러쉬가 없을 거예요. 구하기 되게 힘드시죠? 네, 브러쉬가 없다면 이런 칫솔로 도포를 하셔도 되고 또한 미술용 브러쉬 있잖아요. 그걸로 도포를 하셔도 무관하고 오히려 닭이 잘 먹습니다. 하지만 뭐 집에서 머리가 짧다고 해서 이런 촘촘한 빗살로 염색을 도포하시게 되면 염색이 잘 안 먹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모발의 손상과 얼룩진 염색이 되기 때문에 빗질은 피하는 게 좋다고. 선생님, 이렇게 남의 머리는 긴 머리를 이렇게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 머리를 집에서 제가 할 때는요, 긴 머리를 너무 하기 어려워요. 물도 잘 안 들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긴 머리는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주부님처럼 이렇게 짧은 머리는 집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셀프 염색 헤어보기. 짧은 머리 염색을 하실 때 지금처럼 손에다 크림을 발라가지고 뒤를 많이 발라주세요. 이런 작업을 반복을 해서 한 두세 번 정도 하시면 고루 다 먹거든요, 염색약이. 먼저 염색하기 어려웠던 뒷머리. 일회용 비닐장갑을 낀 상태로 양손에 염색약을 묻혀 머리를 감듯이 골고루 펴발라줍니다. 그리고 세지가 많은 앞부분은 뒷머리보다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칫솔을 이용해 뿌리 부분부터 꼼꼼하게 염색약을 발라주면 셀프 염색 끝! 커트, 펌, 그리고 염색까지 완벽한 솜씨를 발휘하고 싶다는 두 주부의 끊임없는 노력! 진지한 모습이 더 아름답네요. 왜? 쉬운 거 아니야. 쉬워. 맞아, 씌우지 말란 말이야. 아니, 씌우는 거 아니야. 쉬워. 주부님, 주부님. 네. 자, 오늘 이 캡을 쓰시는 거는요,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염색도 하시고 나서 이렇게 핀셋을 꽂아놓으신 것도 잘못됐습니다. 두 개가 잘못됐는데요. 염색을 하고 왜 캡을 쓰면 안 되냐면요, 산화작용을 해야 돼요. 공기하고 산화작용을 해야지만 염색약에게 모발랩으로 잘 침투가 되거든요. 인위적인 열을 가하기보다 자연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자, 이제 염색이 다 끝났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염색약이 막 얼굴 라인에서도 되게 많이 묻게 되고 그래서 얼룩도 되게 많이 지고 얼룩이 안 지워지죠. 그럴 때는 그 염색약으로 지우는 거예요. 염색약을 염색약으로 지운다고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마 주변에 염색약이 묻었다면 염색약을 이용해 간단하게 지워보세요. 모발 손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단계, 머리 헹구기. 염색을 하고 난 머리는 알칼리 상태이기 때문에 산성 샴푸를 이용해 모발과 두피의 pH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무엇보다 머릿결을 보호할 수 있는 비결. 오늘의 평가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승곤 주부님, 잠시만요. 오늘 주부님은요, 99점. 하지만 마지막 1%가 부족해요. 제가 아까 발견했는데 빗질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빗질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확인해봤습니다.